뉴욕의 지하철은 참 웃겨요. 야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누워서 자는 사람도 많고 원래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 했는데 관광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뉴욕에 왔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나를 보러 와서 넙죽 인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에 그냥 길거리 구경하려고 월스트리트 쪽으로 갑니다. 자, 어느새 월스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상하는 새처럼 보이는 건물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였습니다. 통칭 어클러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스페인 출신 유명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했으며 38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 야 이게 얼만가요 대체 아무튼 그 정도의 건설비가 들었죠. 내부가 텅 비어있고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아이스링크장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이랑도 연결되어 있죠. 내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뭔가 현대적이면서 경건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죠. 이 흐르는 물소리 들리시죠? 네모 반듯한 이 폭포수 위에서 이렇게 사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잔잔히 떨어지는 물줄기와 그 물이 모여서 한가운데로 만나 깊이도 알 수 없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자니 거대한 현대 미술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추모 공원에서 나와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죠. 당근처럼 바람이 엄청 붑니다.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 찍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평온한 길가를 걷습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뉴욕의 밤에 찾아옵니다.